9월 1일 농사기로 가을 먹거리를 시작했고 지금 역대급 3일 금, 토, 일 3일 연장 밭에 오고 있다. 배추를 어제 심었는데 하나씩 기록해보면 일단 우리의 다 뿌겨진 트리하우스는 설레 가족의 도움으로 지금 이렇게 파레트도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쟤는 수세미 모종값을 하려는지 두 개가 열렸다. 나의 허브밭은 올해는 돌보지를 못했더니 거의 똥망. 완전 스페어민트, 애플민트, 페퍼민트, 바질, 거의 똥망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을이 되니까 잎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 줄 타고 올라가라고 했던 호박은 딱 한 개 열렸다. 그리고 포도는 지금 말을 잘 듣느라고 포도는 삽목 한 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백봉 단호박과 상리 단호박은 딱 한 개 열렸다. 한 개 열렸고, 방풍 그래도 여름을 견디고 잘 살았다. 지금 이거 잎들깨로 봄에 심었던 건데 뭐 이렇게 자라갖고 그냥 냅두기로 했고, 곰치 딸기들도 뭐 그냥 방치했더니 무성하게 자라다가 그냥 거름을 좀 줘서 다시 약간 러너를 좀 길게 살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결명자가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거 갖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곰치. 곰치가 꽃이 엄청 컸었는데 녹아버렸나?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이따 집에 갈 때 참외 두 개 따가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올해 참외 농사 두 개가 첫 수확이다. 여기 엄마를 위해서 강아 순무,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올해는 아빠가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김장을 해야 돼서 엄마 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뭘 좋아할까 생각하다 강아 순무를 심었고, 그리고 물을 줘야지. 고추. 고추는 그렇게 많이 구박을 했음에도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네 번을 심었는데 얘네들도 염치는 있는지 그래도 잘 열려요, 이렇게. 참 신기해. 그냥 방치하니까 오히려 더 잘 돼. 고추도 지 맘이야. 이게 첫 순이야, 얘네들이. 야, 깻잎. 깻잎은 우리가 이제 하나 한 개,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다 따먹는 건데, 쟤네들이. 방아깨비. 깻잎도 이걸 여기를 잘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오늘은 패스. 다음 주에 와서 해야지. 그리고 지금 이 사이사이에 지난주에 무 심은 것들 이렇게 달고나 무가 나왔다. 물도 안 줬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준 것만 해도 어디야. 어저께 물 쬐끔 줬는데 바빠갖고.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리고 꽈리고추가 이렇게 열렸어도 이걸 딸 시간이 못 돼요. 따지도 못했네. 어제 올케는 간만에 와서 라랜드 만들다가 완전 힘들어서 여기 그래도 올케가 여기에서 쌈채소나 이런 걸 참 예쁘게 잘 가꿔갖고 괜찮고, 일단 배추를 심었으니까 하나 둘씩 순차적으로 지금 가을 누가고이 심은 게 나고 있는데 물을 좀 줘야 되는데 물도 못 줬다. 배추에 지금 하느라고. 여기 가을 호박 심은 거 나오고, 야, 여주도 염치가 있는지 한 개는 열렸어요. 여주 한 개에 빨갛게 어디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아빠가 안 계시니까 여주에도 신경 쓰질 않으니까 그렇다. 우리 아빠 여주 진짜 좋아해서 내가 매년 여름마다 한 개 여주차 만드는 거였는데. 수세미가 지금 열렸고, 하늘마가 이만큼 열렸다. 하늘마 잎사귀로 이게 하트 모양으로 돼 있어서 얘로 장아찌를 하면 이게 명이나물보다도 훨씬 더 맛있다고 했다. 그리고 얘가 잎사귀가 하트라서 이렇게 먹을 때는 반 쪼개갖고 장아찌해서 먹으면 좋다고.
언니들이 알려주셔갖고, 역시 농사를 하면서는 참 곳곳에 스승님이 많은 것 같다. 뭐라도 하나씩 알려주려고 하시는 언니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운 것 같아. 농사 친구들은 진짜 대박이야. 그리고 요로쿰 하늘마가 익었어요. 이 하늘마는 아랫바 설레서 얻은 건데, 얘를 이게 너무 덜 익어갖고 얘를 어떻게 보관할까 하다가 텔레비전 옆에다 놨더니 텔레비전 그 뭐야 케이블 그 열이 나니까 이게 썩지도 않고 아주 싹도 엄청 예쁘게 나갔고, 이건 사지 않고 이렇게 얻어서 심은 건데 어떻게 자라나 그래도 봐야 되겠다. 사실 물도 제대로 안 주고 내가 막 바빠갖고 이거에다 비료, 얘도 막 비료랑 이런 걸 주라 그래서 훅 그냥 뿌렸지. 배추밭이 너무 급해서. 이거는 다음 주 미션을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저 무심느라고 하나 했는데 고추는 정말 할 수가 없었고. 그래도 이게 뭐야, 백봉 단호박이었나? 얘 지난 청량리 시장에서 샀던 단호박 그거 심은 건데 그래도 염치는 있는지 내가 하도 호박이 안 열려갖고 그냥 밭에 올 때마다 쫌쫌다리로 심었더니 그래도 열리기는 열린다. 지난번 주겠다는데 여긴 뭐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 뭐가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우와 대박, 여기 우리 올케. 어머, 우리 올케 언니 고추네. 아, 여기 내가 다 심고서 이것부터 해줘야 되겠다. 얘는 이거 무슨, 이것도 무슨 마라 그랬는데, 아 이거 서리가 알려줬는데 까먹었다. 이거 뭐, 아무튼 무슨 마, 뭔 마였지? 쟤는 하늘마고 이거 열매마인가? 그러면 조그마니까. 그래도 걸음값은 하겠지 하늘마들이. 그리고 이제 수세미들이 이렇게 꽃이 피어서 수세미들이 그래 많이 열려다오. 지금부터도 괜찮아. 천연 수세미를 많이 써야 된다. 수세미가 많이 필요해. 얘 봐, 왜 이렇게 쬐끄맣게 이렇게 익어가고 있다. 그리고 가려. 목이 너무 많아. 고추들. 고추 그렇게 속 썩이더니 그래도 뭐 그냥 아예 포기하고 달리면 달려라. 그냥 너가 익는 대로 딴다. 이렇게 마음을 비웠더니 고추들이 오히려 열리고 있다. 진짜 본전도 못 찾은 고추 농사. 너무한다. 아따가. 대추. 이거 그냥 대추가 떨어져갖고 지가 나온 건데 너무 잘 달리고 있고, 얘도, 이 대추도 얘가 그냥 지가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래도 좀 따먹어 봐야지 해서 대추에다 올 때마다 마늘하고 양파에 비료 줄 때 한 바가지씩 줬더니, 와, 이거, 그리고 그 뭐야. 아, 그 뭐지? 땅심. 그거 유박 비료. 유박을 그냥 한 컵씩 줬지. 그리고 제 저거 할 때 걸음 탭이 한 포씩 그냥 갖다 얹어놓고 그랬더니 대추가 세상에나 나무가 다 휘어지려 그런다. 그리고 올해는 뭐 오디도 8년 만에 땄지. 아 8년이 아니고 4년 만이구나. 아 순자네가 8년이지. 내가 착각했어요. 나의 농사 기록을. 내가 그래도 농사한 지 4년 차예요. 대추가 이게 익어가고 있고. 맛있네. 가을은 가을인데 대추가 달아. 그리고 어쨌든 비료 덕분에 이렇게 대추들이 익어가고 있다. 우리 아랫바 장량 오빠가 어저께 그거 관리기, 아 경운기구나, 그걸로 여기 밭 다 갈아줬는데 진짜 엄청 고생했다고 했다. 지금 이렇게 땅이 뽀시뽀시랜데 어저께 할 때 그거 들어가지도 않았다는데. 나중에 마늘과 양파는 우리가 기깔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의 대파들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혹시나 싶어서
비료를 한번 줬지. 근데 얘가 비료 맛을 이제 봤어요. 올해는 우리가 여름 농사를 신경 안 써갖고 봄에 비료 한 포? 아, 작년에 사놨던 거구나. 그것들을 아직까지 쓰고 있으니까 그거 안 주다가, 아무것도 안 주다가 이걸 줬더니 너무 효과가 좋은 것 같다. 남들은 막 쪽파를 심고 난리가 났다는데 우리는 이게 마늘 뽑고 했으니까 6월달에 6월에 뭐 추석에 한번 먹어보겠다고 했는데 이 진짜 이게 쪽파 농사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동해아찌님이 연락주셨는데 쪽파 안 심는다고. 근데 나 씨주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역시 농사는 정말 의리다. 의리. 배추를 기록해볼까? 2024년 우리의 김장 배추는 농협에서 한 판 준 거 72개와 그리고 서은웅 농협에서 내가 한 판, 이거 두 판이지. 그러니까 72개씩 2, 7, 14, 144개 심은 거지. 근데 어저께 심었는데 그냥 어쨌든 얘는 노지에다 이렇게 했는데 살았고 얘네들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우리 설이 말에 의하면 얘가 이렇게 다 죽은 것 같지만 뿌리가 살아있어갖고 물 주고 했더니 다 살아났다고 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하루, 어제 밤에 심었는데 어제 엄청나게 힘들었지. 3일 동안 이 지금 배추맛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이것들이 쇼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켜볼 거다. 살아나라 배추야, 살아나야 된다. 이게 우리들의 김장이 달려있는 거라 배추 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나의 참외, 여기 원래 다 들깨 심으면서 참외 심은 건데, 야, 그래도 니네가 염치는 있구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충 여덟 개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고, 여기다 유박을 올려놔줬고, 종수원이네 가평 들깨. 아, 정말 얘네 다 죽어가갖고 살릴 수 있는 것만 살려보았고. 그리고 어제 올해 배추는 조금 배추 심는 방법을 좀 달리 해봤다. 작년과 다르게 해봐서 이번에 이게 성공한다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싶어서 배추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봤다. 노지에 심고 저기에 좀 더 크면, 얘가 만약에 사실은 얘가 죽을 걸 대비해서 노지에 심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배추 키우는 방법을 두 가지로 테스트를 하려고 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기 무심었고, 달고나 무심었고, 그리고 여기는 가을 감자를 심었다. 가을 감자가 잘 커주기를 바라고, 가을 감자가 잘 되면 씨앗을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이거 뭐야, 울금이야? 울금인지 강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울금? 울금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카레에 들어가는 건? 이거는 테스트를 키워보는 건데, 여기 울금과 지금 왕토란. 왕토란에 내가 만든 액비로 테스트로, 들깨랑 울금, 그리고 왕토란 이 세 군데다가 들이부어봤다. 내가 만든 액비가 효과가 있는지, 현재 들깨들이 잘 자랐고, 지금 이제 이거 여기 다 잘라야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걸 잘라주고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이다. 어제까지도 방앗개비 이것들이 벌레들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갑자기 여기 와서 막 다 뜯어먹고 있다. 그리고 얘네 이거 뭐야, 이거 다 뽑아버려야 돼, 이상한 것들. 그리고 가지가 이게 무슨 병이 온 건지 영양 부족인 건지 모르겠지만 가지가 아무튼 이상하다. 가지가 열리기는 열리는데 가지가 좀 이상해. 이런 거지 뭐, 좀 왜 이런 거지? 가지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무슨 병이 온 것 같아. 다 잘라갖고 따서 버려야지 될 것 같고. 토마토, 방토. 방토가 맛있긴 한데 사실 방토에 신경 쓸 그게 없었다. 그래서 김장배추가 이제 심고 무까지도 다 끝났으니까
얘네들을 다시 잘라서 꺾꽂이를 해서 가을 방울토마토로 정성스럽게 좀 키워볼 생각이고, 그리고 진짜 왕토라는 얘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미나리 이제 새순이 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호박이 너무 안 열려갖고 호박도 쫌쫌다리로 심었더니 이렇게 해서 여기서 꽃이 지금 피고 있다. 그동안 호박이 안 열렸던 이유는 너무 날이 더워서인 것 같다. 날이 더워서 지금 이렇게 호박이 열리고 있고, 그리고 늦게 심은 오이들, 오이는 지금 끝물이라서 다시 오이를 파종했고 오이가 올라오고 있다. 짠! 내가 만든 오이. 오이 먹고 다시 노각 오이 씨 만들어서 심었는데, 솔직히 이건 한 10개 심어야 한 개 올라오는 거다. 물도 잘 못 주고 하니까. 그래도 올해 노각 오이 잘 따먹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꽃이 피니까 오이가 좀 더 열렸으면 좋겠고, 생명력이 길게. 아무튼 지금 배운 대로 오이를 한 개 따면 바로 씨를 한 개씩 심고 있다. 아, 저기는 정말 밀림의 숲이라서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역대급이다, 역대급. 그냥 호박도 포기하니까 호박을 그래도 두 개 땄다. 그리고 풀가의 전쟁. 완전히 풀가의 전쟁이야. 내년에는 고구마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러는데, 안 해본 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쫄보라서 안 해본 거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서 안 해봤는데, 이런 가지 같은 거는 가성비가 너무 낮아갖고, 가지는 싸니까 괜히 가지에다 시간 투자하지 말고 이런 거 안 심어요. 심지 않을 거. 가지는 포기작물, 퇴출작물. 가지는 왕토란처럼 이렇게 좀 비싼 거. 그리고 울금은 다시 씨도 하고, 근데 울금은 울금인지 강황인지 어쨌든 이거 얘는 잎사귀를 못 먹나 봐. 못 먹는 건가? 연밥처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오늘 레드치커리 심었고, 그리고 어저께 사실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다 풀 뽑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는데, 감자 심었지, 금요일에. 그리고 그거 뭐야? 상토를 이용해서 지금 달래파 심었고, 달래 한 열알 심었나? 달래 심었고, 그리고 짜잔, 어구, 여기 오모노.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되는데. 무씨를 흩뿌림 했는데, 아, 이렇게 막 올라왔네. 이거 단무지 뭔데? 왔다고. 무씨, 단무, 여기는 단무지 무. 그리고 여기 한 줄은 달고나, 이만큼은 여기 구분해서 당근 심었고, 그리고 이 풀 내가 다 뽑아갖고, 진짜, 와. 이거 기계가 하면 10분도 안 걸릴 텐데, 와. 뽑고, 거름 주고, 유박하느라고, 진짜 기똥을 쌌다, 힘들게. 그리고, 배추. 이거 진짜 공짜는, 아,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너무 여리여리 해갖고, 저건 돈 주고 산 거. 이건 공짜. 아, 얘가 뭐 황금찬이건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배추가. 아무튼 여기까지는 배추, 김장배추도 잘 커다오. 그리고 조선배추, 또 다이소 시금치, 골고루 쫙 당근하고 단무지 무까지 뿌렸지. 그리고 이거 잎들깨로 먹겠다고 심었던 건데, 제대로 따먹지 못했다. 그리고 나의 약혼들, 정말 약혼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양을 선물할 거라고 하더니, 아, 그 언니들이, 아,
언니 오빠들이 알려준 농사법대로 했더니 이 약혼도 겨울도 잘 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다. 지금부터 이게 대가 이렇게 크니까 얘만 내년에 이제 이거 심으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약혼을 수확해서 할수 있을 것 같다. 내년에는 이제 약혼 농사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테스트용으로 약혼이 당도가 있으니까 왕토란을 옆에 심었을 때이 왕토란의 맛이 어떨까? 이게 되게 궁금했다. 그래서 테스트로 왕토란을 하나 여기 심어봤고, 그리고 일찍 이제 뽑아야 된다. 자, 이건 얘가 무슨 파였더라? 이거 구조파였나? 내가 씨 뿌려서 이렇게 키운 건데. 그리고 어저께 심고 물도 줬는데 제대로 못 심어서 그런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뭐지? 이번에 그냥 훅 뿌리느라고 너무 힘들어갖고 상토를 섞어갖고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 맞아, 부추. 올해는 진짜 부추를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부추 꽃이 벌써 피고 있다. 부추 꽃이 피면 되게 좀 질겨갖고 다시 다 베어내고 해야 할까 약간의 망설임이 있다. 그래서 일부는 베고 월남쌈 준비를 해놓고 이번에 호치민 갔을 때 거기 월남쌈에서 이렇게 아주 연한 요 부분만 월남쌈에다가 싸서 주는데 진짜 이 부추꽃이 나는 이게 뭐 질기고 맛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너무 맛있어서 부추꽃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밭을 3일 동안 왔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농사에 대한 기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생강도 좀 저조했었는데 잘 키우기 위해서 그냥 그동안 왜 이렇게 생강이 안 컸지 생각해보니까 얘를 심어놓고 날 덥다고 풀은 풀대로 있었죠. 그랬더니 사실 저기서 울금까지가 다 생강인데 엄청나게 생강을 많이 할줄 알았는데 안 돼서 일단 방법이 없어. 그냥 우리가 에너지 충전하기 위해서 고비타민을 먹듯이 얘도 고영양. 그래서 이거 뭐야? 얘 유박. 유박을 엄청나게 그냥 올려줬다. 그리고 아니 이거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시멘트 바르듯이 공구리를 제대로 좀 쳐놔야 되겠네. 이러면 모기들이 들어가갖고 난리가 아닌데. 우리가 매일 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얘도 재사용하니까는 이좀 부시게 하네. 응? 빵꾸가 났어. 빵꾸가 났는데 이렇게 해서 흙이 굳으면 딱딱해져갖고 괜찮을 것 같다. 제가 물을 충분히 주고 있는데 말라서 죽은 것 같지만 나는 얘가 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켜보고 죽으면 뭐 다시 사다 심어야 되는 거고 안 되면 절임 배추 사 먹으면 되는 거고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생강도 뭐 거의 비실비실 되다가 고영양 정말 딱 걸음을 줘봤는데 이제 테스트를 하느라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유박을 안 줬어요. 그리고 얘는 유박을 이빠이 줘봤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반반씩 이 여름이 지나고 영양을 과하게 줬을 때, 퇴비를 꾸준하게 줬을 때, 얘 생강에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못 나왔다가 이제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추. 어떻게 얘가 더 싱싱했지? 그냥 대충 심은 건데. 땅 기운을 받아서 그러나?
아무튼 좀잘 살길 바라고 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감자 심기 그리고 이제 가을 김장 채소에 안 한 게 갓을 안 심었다. 갓을 심어야 되는데 이제 갓만 되면 봄에 마늘 농사했지. 이제 겨울 김장 김치에 관련된 거를 그리고 다 준비가 될 것 같다. 작년에 대추 딴 거 광파 오븐에다가 말려갖고 이번에 약식했더니 그래도 밭에 올 때마다도 잘 먹고 언니한테도 약식을 선물해서 너무 좋았다. 꾸준하게 뭔가 도전하면 잘 안 돼도 또 도전하는 힘,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내 자신에게 응원할 수 있어서 좋다. 밭은 녹색의 신비로움이 뭔가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자극해서 행복하다. 그리고 주말이라고 해서 뭐 늦게까지 방구석에 자석을 붙이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를 움직이면 생산적인 하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노력한다. 3일 동안 뭔가 열심히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농사 기록조차 할 수 없었다. 오늘은 뭔가 그 배추를 심어 놓고 나니까 숙제를 다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농사를 정리한다. 오늘도 나는 전업 농부님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키우는 작물들이 정성껏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자, 이만큼 노력했는데 안 될 순 없겠지. 자, 오늘의 농사 기록. 오늘은 9월의 첫날이다. 아무리 더운 여름도 가을 앞에서는 냉큼 물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네 인생도 그런 거 아닌가?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분명 쨍하고 해뜬 날은 안 오더라도 기쁘고 행복한 날,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자,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와 함께 농사 짓는 농사 친구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이 최고지. 나의 농사기로 끝.